자, 계속해서 이제 또 하나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남자 1500m 안현수 선수의 경기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의 김연건 선수가 출전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준지 이토, 캐나다의 스티브 로빌라드, 그리고 송경택, 안현수, 쉬바오구 선수까지. 자, 지금 소개된 선수 김현곤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준지 이토, 캐나다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송경택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안현수. 쇼트트랙 팬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우리 선수들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토리노 영광이 가시지 않은데 벌써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전희경 위원님 목 좀 많이 쉬었는데 지금 아주 또 괜찮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남자 1500m 우리 안현수, 송경택, 김연곤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선수를 견제할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캐나다의 스티브 로비라드. 네. 지금 다 신예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자, 뒤쪽에 초반. 지금 우리 한국 선수는 모두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해 갑니다. 안현수가 148번, 그리고 송경택이 146번, 김영권 선수가 147번. 항상 이호석 선수는 좀 앞쪽에서 경기를 하고 안현수 선수는 뒤쪽에 있다가 중반 이후에 치고 나오는 게 다른데요. 그게 선수들만의 어떤 성격 차입니까? 아니면 경기 운영의 차이겠죠. 그렇군요. 자, 앞쪽으로 슬슬 말씀드리자마자 나섭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안현수가 1위로 올라섰고요. 아, 뒷짐을 지고 여유있게 나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스피드가 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연곤 선수, 안현수 선수. 역시 안현수가 이번에는 지금 1500m. 깨끗하긴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 중국 선수 바깥으로 한번 스피드를 내보는데요. 쉬바오고 그러면서 선두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또 선두로 나갈 것 같은데요. 뒤쪽을 살짝 보면서. 그렇죠. 번호 돌고 네 바퀴 남았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씩 냅니다. 바깥쪽에서 캐나다 선수도 4위권으로 올라왔고요. 이제 세 바퀴 안현수가 치고 나갈 때가 됐죠. 자, 중국의 쉬바오구가 속력을 냅니다만 안현수 코도 돌면서, 자, 그렇죠. 여기서 속력 냅니다. 두 바퀴 남겨놓고 안현수 선두로 나섭니다. 그리고 역시 뒤쪽에서 네, 김연곤 선수도 바로 따라가는데요. 네. 자, 1, 2위 한국의 안현수, 김연곤. 자, 마지막 바퀴 여유있게 멀찌감치. 아, 거리 차이 많이 납니다. 안현수와 김연곤. 3위권 선수를 멀찌감치 따돌리면서. 안현수 선수가 이미 스피드를 붙이기 시작한 이후에는요. 못따라가네. 모든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스피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현수 금메달, 그리고 김연곤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캐나다 선수까지 경기를 잘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김연곤, 송경택, 안현수까지 출전을 해서 네.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김연곤 선수도 안현수 선수의 뒤를 바짝 따라오면서 많은 기량 발전을 보여줬네요. 네. 선수들이 이제 예전 방식과는 다르게요. 1인당 두 경기에 네. 출전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루에 한 경기밖에 출전을 할 수 네.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수들은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예. 규정이겠죠? 남자 1500m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스럽지만 네. 외국 선수들은 상당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월등해 한번 툭 치고 나가니까 김연곤 선두로 나섰고 안현수 그 뒤에서 중국의 쉬바오구까지 추월을 하고 김연곤까지 제치면서